오늘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할 때에는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고 또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은 곳, 그런 것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2%에서 5% 기독교인 인구가 미만인 그런 것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하고 있는 이 터키 땅은 인구가 약 한 8천만 가까이 되어지죠.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한 7,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보자면 0.1%도 아니고 0.01%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 특히나 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바로 나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탄불, 특별히 또 베일릭두즈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을 나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날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들, 모임들, 또 내가 다니는 그런 직장, 학교, 또 우리의 사업터, 또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가운데에 우리는 나를 살리신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들고 내게 주신 그 기업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들고 내게 주신 기업에 날마다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되어집니다. 첫 번째 분배되어질 때는 바로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장군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 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여호수아는 길갈에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정하였죠. 그곳에서 세 지파의 그런 땅들이 분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되어지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세 지파의 땅이 바로 이 길갈에서 분배되어졌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굴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부끄러운 곳이 굴러갔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요단의 뜻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 단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그 강, 그것이 바로 요단이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길갈에서 세 지파의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분배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실로에 실로를 점령하고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의 땅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옮겨가면 가장 먼저 회막을 세우고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지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날마다 엎드려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나머지 일곱 지파, 아직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일곱 지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 주신 기업을 왜 아직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요단 동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지파별로 계수를 정하고 그들이 차지할 땅을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예정해 주셨죠. 그러나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도 머뭇거리며 머리를 끌적이며 언제쯤 주어질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죠.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기업,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족, 자녀, 형제, 내가 속한 기업, 내가 속한 지역, 그 모든 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지만 머뭇거리고 있으며 머리만 끌적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모습,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가하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그림을 그리오라. 경계를 책정해서 그려만 와라. 그것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가 주신 그것만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밟고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각각 두 명씩 둘씩 셋씩 그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죠. 이미 익어 있는 곡식들 가운데에 그것 추수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 땀 흘리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익었고 그것 추수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이미 맺혀졌죠. 첫 열매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맺혀진 그 열매 거두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추수라는 뜻은 핫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가 안주하고 두려워하고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기업, 그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미 맺혀져 있는 하나님의 알곡도 출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림을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 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복음 들고 추수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이아름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이아름 끝으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멧으로 나아가서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랏이니 열네 성읍이여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마 이끄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세 명의 사람을 먼저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기업을 받았던 유다지파의 지도자는 바로 갈렙이죠. 갈렙이 앞장서서 유대지파를 이끌고 그들이 남쪽 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죠. 그 다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지파이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에브라임지파죠. 바로 요셉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먼저 주동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또다시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세 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세 명이 먼저 나아가서 그림을 그려오면 경계를 정해오면 그것을 각 가족별로 각 지파의 가족별로 나누어 제비 뽑아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도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각각 모두에게 세워지는 그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지역을 섬김에 있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자, 각 교회의 목사님들, 또한 구역의 구역장들, 또한 가정에서는 그 가장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역량을 통하여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 그 주신 기업을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업, 나를 살리신 복음의 말씀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차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또 우리의 이웃과 또 내가 속한 단체와 모임,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학교, 또 내가 그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차지하기에 머뭇거리고 있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내게 주신 그 기업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